오늘 이슈 레이더는 이데일리 온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좋은 업종, 좋은 종목들 많이 네. 가지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첫 번째 이슈 포착하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 금액이 48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중국 수출액은 14% 감소했지만 미국은 61%, 일본은 21% 증가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열린 첫날 미국 소매업체 온라인 매출이 10조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아마존 판매 1위부터 5위까지가 한국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K-뷰티의 위상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뭐 시장이 워낙 지금 출렁거리고 있고 기술주들도 반도체도 조금 멈칫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결국에 실적 기반한 그런 업종들을 잘 네.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음식료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화장품들은 최근에 좀 쉬었어요. 네. 주가가 좀 빠졌으니까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금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B2가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만 해도 네. 중소형당 화장품 종목들 보면은 옆에 검정색으로 신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그게 네네. 뭐냐면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이 그쵸, 그쵸. 네,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건 증권사들마다 HTS마다 좀 다르게 표시가 되곤 합니다. 그만큼 지금 또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관심 갖는 투자자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할 때도 이렇게 B2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실제로 신용 그 융자 잔고 역시도 같이 함께 동반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지금 사이클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리기도 했었지만 지금 미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약 하나로 환산 시 195조 원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반기 미국에 수출했었던 수출액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네. 아직 1.2조 규모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도 그러네요. 당연히 이제 뭐 1조 정도 낸다면 올해 뭐 많이 냈을 때 한 뭐 2조 5천에서 뭐 정말 많이 내면 3조까지 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뭐 한국 그 화장품 시장 점유율 자체가 1~2%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리포트 보면서 놀랐는데 신한투자 증권 쪽에서 나온 예, 리포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조정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을 주려면 이 모멘텀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정에 대한 명분은 지난달 수출 데이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5월달 수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역시도 그 주식 차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상승 이후에 한번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 구간이 필요한데 그 시점이 이제 6월달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반기로 가려면 또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을 또 기대하면서 수출 데이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한 달 정도 수출 증가세가 주춤했다고 해서 이게 흐름이 뭐 피크아웃이다 꺾이다라고 그쵸. 보는 거는 조금 이른 판단이 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상반기로만 보여집니다. 상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최대 규모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냐면요. 네. 지금 상반기 아직 그 50억 달러 미만이거든요. 48억 규모인가 47억 규모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반기까지 다 포함했을 때 토탈 10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추세가 조금 더 이제 길게 이어지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반기에 대한 또 기대감을 조금 더 끌어서 쓴다면 분명히 이제 하반기에도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쇼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는 그 아마존 쪽에서 대규모 쇼핑 이벤트 프라임데이를 진행했었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8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올해는 20조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마존 쪽에서 최근에 K-뷰티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행사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에 대한 관심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존 뷰티 퍼스널 케어 부문 판매 순위를 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중 1위는
그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 코스알엑스에서 그러니까. 판매하는 에센스가 1위로 올랐습니다. 코스알엑스가 요즘 좀 화제더라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럼 아모레퍼시픽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데 중소형이나 ODM 이쪽은 뭐 계속 좋다 좋다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은 어쨌든 최근 뭐 작년부터 해서 뭐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몸집이 크니까 네. 이게 중국보다 이제 미국, 일본 이런 유럽 쪽으로의 움직임 행보가 너무 더디다. 네. 그런 반응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어제 그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네네. 네.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애경산업도 같이 함께 네, 그렇죠. 동반해서 네. 올라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주춤한 네,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판로를 뚫고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지금 성과가 나고 있느냐가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북미 쪽에서 코스알엑스 매출액이 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나고 있는 적자를 계속해서 좀 상쇄하는 부분들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기회 요소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 3위 규모의 화장품 시장이 일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색조 화장 전문 브랜드 루나의 그러니까, 상반기 루나가, 일본 매출이 네. 전년 동기에서 무려 4배 정도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온 이런 대량 거래량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대형 종목들이 최근에는 화장품단에서는 잘 안 움직였는데 그쵸. 이렇게 가시적으로 지금 이 거래 연속으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동반해서 주가 조정 이후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그 색조 화장품 관련해서 미국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경쟁력이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와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 지금 수출 증가세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화장품 섹터, 미국에 대한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서 하반기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우리가 실적주 다시 찾고 시장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쉬고 있을 때 좋은 화장품주들을 가격 할인이 된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움직임 어떤지 체크를 해드려야 될 텐데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양일간 개최됐었는데요. 올해 추산되는 매출 규모는 한 20조가량의 매출 판매고를 올렸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도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제품을 판매한 상장사들 5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열리면서 주목을 받은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최근 저점을 딛고 이 거래일 동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위 5위권에 있는 제품 중에 5가지 제품, 그 가운데서 3가지 제품이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TNL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기업은 아니고요. 여드름 패치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역시나 이 피부 패치 관련된 상품 자체가 5위 안에 이름을 랭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잉그로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역시나 5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건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대표적입니다.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은 6월 초에서 중순 사이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저점까지 한 30%가량 하락하는 기업들도 참 많았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꾸준한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다만 다른 종목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개를 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점 대비 20에서 30% 밀린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도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봤는데 고은별 앵커가 앞에서 뭐 잘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결국에는 화장품주들이 뭐 다 가는 대세의 모습은 보여주지는 힘들 것 같고 이쯤 되면 이제 진짜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한 네. 위치에 그리고 실적도 받침이 되어져 있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 뭘로 골라보면 좋을까요? 아,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근데 잘 갈 종목으로요. 가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잘 보는 것도 요즘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ODM 관련 기업 중에서 지금 뭐
코스메카 코리아와 코스맥스가 지금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네.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그쵸. 있는데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네, 가지고 와봤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스닥에 시가총액이 한 8,600억대 정도에 지금 있는데요. 조만간 곧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코스닥 시장보다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기업 이미지나 신용도 측면에서도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쪽에서도 주문량이 밀려올 정도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제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상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하면은 대표적인 제품이 비비크림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 출시한 이 비비크림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끌었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흥행을 가지고 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알려지게 된 것은 중국 법인 쪽에서 매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중국 법인뿐만 아니라 미국 법인에서도 매출을 같이 함께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신장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OD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디 브랜드 쪽에서 많이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에서 30% 정도 증가한 데다가 화장품은 이제 중소기업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관련한 추가적인 매출세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네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 흐름 잠깐 보시면 주가가 작년부터 그렇죠. 지금 고성장한 네, 흐름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올라간 흐름 보고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 3년 내내 이런 상태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지만 지금 이미 많은 업종 단에서 말이 안 되는 흐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다가 수출 모멘텀까지 지금 더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지금 이유가 있고 떨어질 만한 이유는 아직까지 좀 부재하다는 부분들 우리 청자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PER도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 달 정도 다른 화장품 종목들은 네네.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 행보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대기 매수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화장품 섹터 단에서 가장 좀 대장격 역할을 하면서 네. 매수세가 지금 단단하게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공략을 하신다라고 친다면 최근에 지지받았었던 7만 4천 원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다시금 계단식으로 상승세가 더 나오는지 보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공략을 하신다면은 말씀드린 구간대만 좀 참고하셔서 네.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 영역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략 삼아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어쨌든 추세 깨지지 않고 계속 좀 우상향 추세가 있는 상황이고 수급 보면 최근에 기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볼까요? 네, 하나는 보세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좀 올라간다 한다면 자회사도 수혜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 ODM을 하고 있는 잉글우드랩을 네. 꼽아보고 싶은데요. 최근 이제 화장품 쪽에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 화장품 쪽에서의 이런 우리나라 기능성 화장품 쪽인 분야들 그런 부분들을 일반 의약품 OTC로 이제 분류를 해서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요구 조건을 잉글우드랩은 다 충족을 했다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잉글우드랩 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선크림 시장 굉장히 커져가고 그쵸. 있다. 많은 관심도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선크림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잉글우드랩 쪽에서 만든 선크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업체 쪽에서 문의가 지금 밀려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주가상 움직임 보면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정도 조정을 그러게요. 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가장 좋은 이유는 우리가 공략했을 때 손절가를 짧게 잡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렴이평선 구간으로 지금 흐름 만들어가는데 수렴이평선 구간이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
되면 상방으로 뚫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거나 뭔가 악재가 떨어지게 되면 그 방향성이 하방으로 갈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섹터는 지금 호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만 들어와 준다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를 잡는다 하시더라도 2만 원 라운드 피겨 마디 가격 구간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방향성 추세 틀 가능성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 이후에 추세 전환 구간대 인글우드랩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글우드랩은 뭐 한 달 정도 지금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살짝 받았는데 어쨌든 2만 원 선은 좀 지지하네요. 인글우드랩이 한 번 더 거래량 들어오면서 코스메카 코리아랑 좀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 방향성 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잘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